유튜브 활동명으로는 마인애플을 쓰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마인크래프트 닉네임은 마인드애플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활동 초반에는 마인드애플이라고 불렸지만 마인애플의 어감이 좋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기록 사이트인 네임MC에서는 여전히 마인드애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닉네임 마인애플은 마인크래프트와 애플의 합성어입니다. 마인드애플 활동 이전, 즉 방송 극초기 때 애플맨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캐릭터는 사과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빨간색 머리에 잎사귀를 달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인애플의 공식적인 첫 활동은 아프리카 TV입니다. 2011년에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당시 마인애플의 나이는 15살이었는데요. 방송으로 시작한 게임이 어떤 건지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2015년 I Wanna Be The Boss라는 리듬 게임을 잠깐이나마 플레이한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잠시 했었는데 이때는 마인크래프트보다 바운스볼 공략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바운스볼은 인기가 많던 게임이었으며 마인애플은 신규 스테이지가 나올 때마다 공략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블로그 인지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때 전체 블로그 방문자가 100만을 넘기면서 감사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전체 방문자 수가 1초당 100명이 올라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마인애플은 2014년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활동 초기에는 간단한 회로와 커맨드 관련 영상 위주로 올렸는데 당시 마인크래프트가 국내 에서 인기를 다져가는 시기여서 마인애플의 채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또한 마인애플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성실함으로 1일 1영상을 원칙으로 삼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유명한 맵 제작자입니다. 마크 유저라면 누구나 플레이해본 스토리 탈출 맵인 하늘섬의 비밀 제작자로 하늘섬의 비밀 한정으로 스토리북이 따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 유튜버의 구독 축하 맵, 대신전의 비밀, 스피드가 있으며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케이크 부수기와 언더테일도 있는데요. 마크 유튜버 중 처음으로 센즈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을 놀래키기도 했죠. 마인애플이 많은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2018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마인애플, 운터, 꼬몽을 기준으로 친분이 있는 유튜버들이 게스트로 참여해서 컨텐츠와 공식 굿즈를 제작하던 팀이었는데요. 팀셀러도 공식 채널도 존재하지만 채널 매니저였던 메타가 그룹에서 탈퇴하면서 현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채널입니다. 마인애플의 17년지기 친구로 8살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마인애플 채널 고정 멤버인 운터가 출연하기 전부터 고정 멤버로 활약했으며 마인애플이 말하길 파크모가 없다면 내 유튜브 채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파크모의 꿈은 자동차 엔지니어여서 독일로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시청자들과 마인애플에게 눈물러린 작별 인사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마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현재 팀샐러드에서 같이 활동하는 멤버로 마인애플이 블로그로 활동하던 시절 바운스볼 공략을 보고 팬이 됐다고 합니다. 파크모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마인애플이 추가 멤버를 모집하던 중 운터가 지원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식 멤버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마인애플이 말하길 운터가 지원했을 때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운터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플의 잡다한 채널과 글로벌 서브 채널이 있습니다. 잡다한 채널은 마크 컨텐츠를 포함한 여러 종합게임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로 마플의 또 다른 게임 실력을 구경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원래는 마플의 게임 채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위치 방송을 시작하면서 잡다한 채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마인드애플 글로벌이라는 영어로 된 채널이 있는데 이는 해외 유저를 공략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국내 채널의 인기가 더 커지면서 현재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인애플 채널의 인기 컨텐츠 중 하나로 원래는 하세요라는 명칭이 없었으며 팀샐러드 멤버인 운터에게 장난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세요는 마인애플이 운터에게 미션을 주면 운터가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운터에게 엉뚱한 요청을 하기도 했죠. 운터 말고도 수연과 각별도 해당 컨텐츠를 같이 진행한 적 있지만 각별의 경우 오히려 역으로 마인애플을 낚기도 했으며 서버를 닫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시사한 게임은 마인애플과 운터가 미니게임을 하는 컨텐츠로 현재도 마인애플 채널에서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이름답게 상대방이 미션 클리어를 막는 게 주 목적인데 마크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창의적인 기술들을 볼 수 있죠. 때문에 밸런스 붕괴를 위해 매 라운드가 끝나면 금지 규칙을 적었지만 마인애플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운터를 잡아냈는데요. 3개월 동안 시사한 게임 전적은 마플 5승, 운터가 3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마인애플의 IQ는 140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고지능으로 실제로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의 영상에서 수십 가지 명령어를 능숙하게 다루며 자신이 숨긴 크리퍼의 위치도 정확히 집어냅니다. 비속어를 쓰지 않습니다. 욕을 쓴 모습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일상에서도 욕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파크모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만날 때도 욕을 쓰지 않으며 만약 쓸 일이 생기면 오히려 순화해서 쓰는 식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인애플의 블로그에는 끝말잇기 포스팅, 이는 2013년에 올라온 포스팅으로 첫 단어를 캡슐로 시작했지만 녹화일 기준 댓글은 약 8,80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포스팅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인애플의 꿈은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때문에 시어너 책을 직접 써서 공부하기도 했고 중학생 때는 아예 보안 프로그래밍 동아리도 만들 정도였는데요. 대학교도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결국 떨어졌다고 합니다. 카페인과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체질로 마시면 배가 아프고 요동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또한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땐 거의 체하는 수준이었고 장이 민감한 편이라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음식을 주로 싱겁게 먹는 편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와 규카츠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마크 건축가 마인애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이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